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원래 범띠들이 띠상으로는 제일 센 띠들이잖아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범띠들이 제자들도 많이 나와요. 아주 범들이 아주 활기를 치는 그런 해운년이 될 것 같고, 범띠들 총운세로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의 그 에너지가 많이 나가는 그런 형국이고, 또 혹은 하는 일에서 좀 많이 이렇게 막힐 수가 있어요. 그런 거를 좀 염두해 주시고,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잘 풀릴 수가 있어요. 올해가 아주 47 갑인생 범띠들은 조금 좀 기대해도 좋은 그런 해가 될 것 같고, 그리고 올해가 범띠들이 좀 목표를 잘 세워서 가면은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올해 좀 범띠들은 좀 분발을 하셔서 사업적으로나 장사적으로나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좀 해나갔으면 좋겠고, 무인생 범띠거든요. 그러니까 요 23살 무인생 범띠 가진 학생들은 올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좀 받으세요. 그리고 또 35 병인생 범띠들, 올해 결혼운이 들어오고 올해 직장의 이동의 변동수가 있어서 좋고, 올해 뭔가를 변화를 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뭐 날 가려서 결혼식도 해도 좋은 해운년이니까 결혼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갑인생 범띠들 올해 정말 좋아요. 이거는 이제는 7, 8월 달에 는 좀 조심해야 되고, 구설수 사고수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올해 저 47 범띠들 거의 보면 올해 문서운을 많이 잡을 거예요. 총운으로 봤을 때는 진문서를 많이 잡을 그런 해운년이니까, 진문서를 잡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냥 무대뿌로 가서 잡지 마시고 어디 가서 상담 좀 해서, 왜냐면 47이라고 그래도 생년월일 시가 다 틀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달달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무 달이나 잡으면 안 되니까 상담 좀 하시고 문서를 잡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59 이민생 범띠들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요. 생일 달에 7월 달이나 아니면은 천고에 가서 붙는 이런 사람들은 올해가 9수를 타는 해운년이에요. 음력 7월 달에 태어난 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. 9수가 된다고 그래서 9수가 다 타는 게 아니에요. 예, 7월생들이 좀 많이 탈 것 같으니까 59 이민생 범띠들은 좀 조심하시고, 그 다음에 71 경인생 범띠들도 뭐 올해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. 범띠들 보면은 목표를 갖고 꾸준히 나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또 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런 거는 이제는 잘 대체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고, 청춘 남녀들 올해 애정운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쩌면은 뭐 슬픈 일도 있을 거고 마음 아픈 일도 생길 것 같고, 애인이 있으면은 애인 오고 그런 조금 다툼이 있어서 헤어질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서로가 조금 양보를 했으면 좋겠고, 싸우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.